야, 귀한 재무실을 참 오늘 두 번이나 보네. 어째 아주 오래됐어도. 백만불짜리. 이 차는 100년이 돼도 여러분 폐차가 없답니다. 폐차가.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데, 어?
아, 댕댕이.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잘 계셨어요? 아이, 악수는 이렇게. 이렇게. 저 어르신, 뭐, 별거 아니지만은, 저빵좀 드시라고. 아, 빵을 못 이제 사왔어. 아니, 저 지나가는 길에. 아이고, 어르신, 잘 계셨어요? 아이고. 아, 잘 있지. 어떻게,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진 않으세요? 아픈 데야 많지. 많지만 그냥 겪고 넘어가는 것이지.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잘 계셔서 다행이네. 요즘도 라면 드세요. 먹지. 라면. 그 너무 라면 드시지 마세요. 안 좋아. 안 좋기는 안 좋은데요. 예. 근데 쌀이 독하니까 못 먹지. 그 라면도 많이 드시면 안 좋아. 올해 영구적으로 먹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 거지. 아, 아까 왔는데 주무시더라고. 아까 왔어? 예. 그 사진 찍고, 저쪽 골짜기 동네 갔다가, 이제 넘어가는 길이에요. 겨울에서도 하나 찍었어? 예. 찍었어요. 연수? 예. 그 어르신 유리 넘어가는 길이 있대요, 이쪽으로. 이 꽃장 올라가서 제일 넘어가는 길이 있더라고. 그러지. 저쪽으로. 그쪽 험하긴 한데 굉장히 지름 길이더라고, 그게. 꼬불꼬불한 게. 그러지. 예, 그 길이 멋있어. 예. 아이고, 우리 어르신, 제가 2년 만에 왔나? 1년 만에 왔나? 오래됐지. 예. 근데 요새는 불빛집에 안 가?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아이, 거기 사람들 많이 다닌다고 그러더만. 아, 제가 요새 좀 바빴어요. 저기, 개인 택시 사고 뭐 이러느라고. 제가 그전에 회사 택시 했거든요. 개인 택시 샀어? 예. 좀 빚을 내가지고 샀어요, 좀. 그 회사 택시 해갖고는 이제 꼬라지가 안 되거든. 그, 저 벌어가지고, 뭐, 회사에 갖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잘했어. 그, 요전에, 저, 우리, 저, 시골 깍새라고, 그, 머리 깎아주는 사람도 왔다 간것 같던데. 아, 그 사람 왔다 갔어. 예. 그 사람도 경우가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아주. 아, 그러지. 맞죠? 예. 저, 경기도 화성 어디 있거든요. 인데, 그 내가 그몇번 만났어요. 만난 사람이 아주 반듯하고, 그래. 예, 남 뒷내기 하고 안 댕기고 아, 그렇더라고. 그래. 예. 아주 저 깔끔한 남자예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그래도 잘 계셔서 아주 다행입니다, 아주. 요즘 누가 인사하러 많이 옵니까? 별로 많이 오든 안 해. 요전에 또그 영월 사람들이 또 왔다 갔을 텐데, 아, 영월 사람들 예, 왔다 갔지. 어르신 한번 얼굴 한번 본다고. 아, 요게, 아, 요전에 세멘트 이거 누가 가져오더니 저 구들장이 내려앉았다던가 그때 그러던데. 구들장 고쳤지. 아, 고쳤어요? 이제 불잘 들어갑니까? 아이, 불은 그전에도 잘 예, 들어갔는데 예, 예. 연기가 나왔지. 아, 방으로. 그러지, 불꽃이 방으로 아, 올라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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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장판이 타버렸지. 아, 그래가 불이 났어요? 뭐야, 구들장이 꺼져버려가지고. 예. 아. 그럼 이제 단단히 제대로 놨어요. 그런데 예. 이걸 좀 높이 놔야 하는데, 예. 아, 그렇죠. 구들장을 좀 낮게 놔줬어. 그러면 빨리 또 차, 제가. 높여, 그래서 최대한 높여야 돼. 이것을 좀 그냥 살아야지 뭐. 그렇죠, 뭐. 장판도 새로 깔으셨네요. 아, 장판 보내줬어. 어유, 잘 됐네. 깨끗하네. 도배도 새로 했네. 장판하고 도배하고 보내줬어. 아이고, 잘 됐습니다, 어르신. 도배지도 깨끗한 놈 보내줬네. 아, 그러게. 아이고, 여기 막 타가지고 시큼했는데, 여기가. 아유, 그래도 어르신. 저,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그래도 어르신. 그거 하느라고
도와주는 사람도 생겨. 아이, 그 사람들 욕받지. 맞아요. 아, 어르신, 물한컵 어디 먹을 데 없어요, 물. 물. 아, 맞아. 그런 거참 잘해. 목욕도 여기 목욕탕 지어가지고. 예. 여기 화면에다 목욕탕 지어가지고. 예. 화면 사람들이 이치로 가거든요. 아유. 거저지 뭐. 거저지 뭐. 아이고. 이제 그래도 어르신 비도 안 새고.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야지. 야. 아이고, 정말. 걱정이 하나하나 해결돼야. 그러니까요. 그 제가 여 들락날락 해가지고 해결됐나? 그랬는가도 모르. 아, 왜냐면 전 내가 발동을 처음에 걸었잖아요. 하하, 그랬어. 그래, 내가 지어놓은 집도 있고 그 희한하게 왜 또랑 건너. 아, 거기는 영화배우 하던 사람이 지어놨다고? 예예, 예, 건너편에 있는 거. 그 도깨비 삼촌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어요. 아, 예. 오른쪽에 있어? 예예. 예. 그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길 건너가다 보면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 그게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에요. 아, 올라가. 예. 올라가자면. 예예, 예, 왼쪽. 왼쪽. 올라오다 보면은 왼쪽.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 아, 예, 그쪽이지. 그게 영화배우 하던 사람이구만. 영화배우 하던 사람이래. 나도 몰랐는데. 어. 누가 그러더라고. 배우 하던 사람이라고. 어. 예. 그래, 거기다가 그거 저 땅을, 아니 그 집을 그 사가지고. 그 집도 좀 희한하잖아요. 아주 그 경치도 좋고. 아이고, 그 땔감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되겠네. 땔감이 많네. 아, 땔감이 거의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지. 겨울에 나무 무척 떼야 돼. 맞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뭐 나무가 뭐 한도 없이 들어가는데 뭐.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 비하면은 여기 구멍이 철판이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비 오면 비가 그냥 후 들어오고 아주 그랬는데. 이 집도 그 막진 집은 아니야. 그죠? 나무가 제법 그럴듯하단 말이야, 이게. 뭐, 괜찮게 긴 집이었어. 예, 맞아요. 옛날 집은. 예, 옛날 집 치고는.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옛날에 워낙 저, 제목이 좋은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 그랬겠지만. 예, 뭐, 산이 뭐 좋으니까. 그래.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았겠지. 나무 같은 건 뭐 다, 여기,